자, 이렇게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가을 문턱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자,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름 하면 바다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 바다 구경도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 못했어요. 예. 이렇게 우리는 여름을 보내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여름 행사로 바다에 간 생각이 나는데 2002년 8월 3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동해안 바다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다를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2002년도 예,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 동북 지방은 내륙 지방이라서 바다를 구경 못한 분들이 예, 계셨는데 바다를 보고 참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습니다. 2017년 8월 행사입니다. 이 여름 수련회는 갑작스럽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소는 대부도 바닷가를 가기로 했던 8월의 어느 날입니다. 그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버스는 예, 우리가 한 1,000명, 1,200명 그 사이에 가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버스는 거기에 맞춰 대절을 해놓고요. 당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 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억수같이 내립니다. 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예,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저는 버스 반 이상은 돌려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다 찼고요. 1,000명이 갔습니다. 계획한 대로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오신 분들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 오는데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비가 오니까 야단이 났죠. 교장한테 전화하고 집사님들한테 전화하고 가는가 오는가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바다에 가면 물 안 젖나? 뭐 비 오는 게 어때서?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비에 젖는 거나 바다 물에 젖는 거나 같은 거다 하고 이렇게 오신 거래요. 예.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우리 집사님들 믿음 정말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것은 비가 버스 타면 비가 오고요. 아침부터 오던 비가 그치진 않았습니다. 버스 타면 비가 오고 내리면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디 큰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죠. 점심 먹을 때까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대부도 바닷가에 비가 그쳐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넓은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피서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우리가 여기는 니네 땅,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니네들 쓰고 여기는 우리들 쓰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참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딴 곳이 없어서 거기에 가리라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딴 피서객이 있으면 우리만큼 못 놀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닷가에 외부 피서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를 완전히 독채를 전세 내가지고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밴드 아시죠? 얼마나 크고 우렁차게 신나게 연주를 합니까? 그것이 바다 끝까지 이제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무에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또 하고 게임을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거기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가 돼서 예, 버스를 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예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1,000명이 왔다는 거. 예 우리가 버스 타면 비가 내리고 버스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 하신 거죠.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 넓은 바다를 독채로 쓰겠습니까? 평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막아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 하루를 몽땅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참으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재물까지 줘서 온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이끌고 드디어 바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앞에는 바다요. 그런데 뒤를 봤더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막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고 보냈는데 평온해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 200만 공짜 노동력 그냥 보내니 아깝다. 보낼 수 없다. 데려오자. 해서 군대를 보내서 너무나 많은 마병과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잡아오려고 이제 막 쫓아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죠. 자, 뒤에는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에게만 그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의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보존해준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면서 나온 길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닥친 이 어려움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반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애굽에 묻힐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묻히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전의 노예 상태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보면서 저도 참 같은 백성의 입장을 사람의 입장으로 봐도 참 기가 잘 노릇이죠.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원망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가 난 겁니다.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가야 되는데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니까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이제 죽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은, 보이는 그 사건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화살이 가는 데가 하나님이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 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손해봤다는 거죠. 조금만 손해가 오면 야단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 일을 우리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량을 증가시켜서 일을 시켰죠. 그러니까는 모세를 보고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 왔구나.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손해가 되면 야단이 나는, 야단 생난리가 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요. 그때 초기 단계에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막 철저하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잡힐 줄 알고. 근데 마침 저기 옆에 우리 동포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같은 동포교회고 옆에 있으니까 아주 엄격하게 우리 성도들 명단을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선제검사를 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 예배를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많이 혼이 났나 봐요. 이제 너무 깜짝 놀래고 우리 성도들이 놀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확진이 되면은 난 일터는 어쩌고 뭐가 어쩌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미리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딴 데 얘기할 데 없으니까 대놓고 이제 좀 마음을 상하게 그렇게 했던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인격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돌아서서 교회 갔더니 이게 뭐야? 예배드려서 안 되겠네? 하나님 꺼내야 되겠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내가? 거기 가면 전념되겠네? 조그만 하나님 앞에 나한테 조그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끊어도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망이 돌아가는 대상이 하나님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손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손해라도 나면은 이렇게 야단야단 생야단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닮은 점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란 것이 죄인 중에 죄인이네요.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난번하고 반응이 조금 달라요. 이전에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저들을 저렇게 학대받게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모세가 좀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는가?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앞뒤가 틀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너 이렇게 말하는 거 틀렸어? 너가 언제 이렇게 말했지?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원망을 하니? 나 속상해.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말을 하는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딱한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이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절망을 할까 생각을 해서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너무 겁나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 하나님만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딱한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믿음을 다시 깨우쳐 줄 것을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지도자인데요. 성도들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막 그 말이 맞다 틀렸다 따지고 싶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투정을 부린다 생각할 그것을 안아줬어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두려워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것을 믿고 우리 함께 견디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훌륭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예, 백성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꼭 그렇게 권면하시고 믿음의 그림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질 수는 없어요. 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예, 너무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뚫렸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세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데 모세가 하는 일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홍해가 얼마나 깊으냐면요, 바다 수심이 한 2000, 가장 깊은 곳이 2900m. 예, 수심이. 그러니까 얕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수백 메타는 되겠죠. 수백 메타 바다가 깊이가 그런 거예요. 그 바닷물을 하나님께서는 좌우로 벽이 되게 바닷물을 탁 이렇게 옆으로 세워주시고, 자, 그럼 마른 땅이 드러나죠. 근데 바다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해안 가보셨죠? 밀물 썰물이 있고 바닷물이 썰물이 돼서 없어질 때 그 땅이 어땠어요? 갯벌이죠. 자, 거기에서 발을 한번 넣으면은 빼는데 그래서 만약에 바다 속의 땅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속을 걸어가다가 그 흙에 빠져가지고 애굽 군대 추격하는데 잡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른 땅으로 해주신대요. 이 육지에 있는 땅처럼 아주 단단하고 걷기 좋은 마른 땅으로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변해서 옆으로 벽을 세워줘서 큰 터널 같은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근데 그 땅까지도 섬세하게 생각을 해요. 땅이 질퍽에서는 못 걷겠지? 그 땅을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1절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그림을 상상하세요. 자, 홍해 그 깊은 바다에 물을 가로로 되게 벽으로 세워주시고 땅은 마른 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자,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같이 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읽지 않는데 아까 읽은 본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불구름 기둥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추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군대 그 사이에 그 불구름 기둥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환한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애굽 군대가 있는 것은 흑암이 되게 하셔서 이 둘을 갈라놓고 서로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그 땅을 나가게 되고 이제 그 바다 속에 애굽 군대만 남았습니다. 이 애굽 군대가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자, 이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닷물에 수장되는, 바다 안에서 몰살당하는, 잔 사람이라도 살아남았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바다 속에 잠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바다 물이 벽이 되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천천히 걸어나가게 하시고, 거기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물 속에서 완전히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는 이런 일을, 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경에는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오류가 없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자, 이런 기적이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아주니 막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만 기적이라 하는데, 제가 요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참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것도 기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손자를 일주일에 하루나 잠깐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 5살, 6살 남자아이가요, 막 위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떨어지면서 발이 이렇게 접치고 막 그럴 때, 뾰족한 거 갖고 다니면서 막 무기를 하고 던진다 하고 이럴 때, 저걸로 눈을 찌르면 어쩌나? 저러다가 머리가 그냥 똥두박질해서 뇌가 다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아이 하나 건강하게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어디 마루에서 떨어져서 머리 다친 적 없고요. 멀쩡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조용하게 평소에는 있는데 이 속에 성질은 좀 급하고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운전을 하면은 엄청 별나게 운전을 해요. 조그만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 자리가 비면 바로 그냥 차선 변경해서 가고, 또 왼쪽으로 가고, 막 급하게 가서 브레이크 확 밟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이 뒤에서 그러다가, 엄마 흔들카야? 그러더라. 흔들카 막 하더라. 그 정도로 제가 별나게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좀 부딪히긴 했지만 어디 교통사고 나서 뭐 입원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요, 나같이 별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차고도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또, 예, 보살펴 주시고요. 이게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오른손 쓰고 왼손 쓰고 다리 쓰고, 얼마나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 바다에서 생긴 일입니다.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형하는 사건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구해줄 공로가 있습니까? 조금만 뭐 하면 왜 이랬어요? 우린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 애굽에 노예된 상태가 더 나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해요? 애굽에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해요? 어휴. 자세히 보면은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쁜 짓을 별로 안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좀 미운 짓을 많이 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밉다 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지 않고 무한히 참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출애굽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겠는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냥 내 같으면 그냥 한대 딱 때려. 난 너 모를 거야. 난 너 이제 상관 안 해. 이럴 건데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할 때보다 미운 짓 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를 그래도 이쁘다 하고 내 백성이라 하고 쓰다듬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모른 척 살다가 무슨 조그만 어려운 일 하나님 저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래 안다 안다 하고 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이런 이스라엘 백성,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해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십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죄의 노예에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은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손해인가 이익인가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밀당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구원의 간격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실 거예요. 그 가족들 보시면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조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여기서 아시면 믿지 않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손해다 이익이다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그렇게 내가 베풀어줬던 사람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망각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니까 무한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이 영생의 길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